소화가 잘안 되면서 복부 팽만감, 불쾌감,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내시경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다른 검사를 해도 별 병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이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불편할 때마다 먹는 소화제 처방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용 중인 약은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입니다. 한살한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중 하나가 바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인 모틸리톤은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현오색과 견우작 이두 가지 생약 성분의 약입니다. 현오색은 우리나라와 중국, 시베리아의 습기가 많은 산지에 자라는 진경제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식물이고요. 견우자는 나팔꽃의 씨앗인데요. 위장관 연동운동을 촉진해 체한 것을 내려주고 변비에 좋은 전통 약제입니다. 이 약의 기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위 적응증과 내장 과민성을 개선시키는 기능입니다. 위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위의 저부가 이완되면서 음식물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늘어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로 위 적응증이라고 합니다. 내장 과민증은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적은 양의 음식물로도 일부 환자들은 팽만감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내장이 조금 더 예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적은 양의 불편함을 느끼는 이러한 내장 과민성을 조금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장의 근육은 평평하게 길게 늘어선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복용 중인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는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장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장이 운동을 하면 음식물이 잘 내려가니까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장이 잘 움직이게 되니까 설사가 생길 수 있고 가려움증이나 발진, 어지러움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변비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약을 먹으면서 변비가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약의 변경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약의 원료인 현오색은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어서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 항콜린제와 복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관 운동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이 약의 작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콜린제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천식약, 우울증약, 파킨슨병약, 진경제, 요실금약 등에 들어있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기능이나 간기능 등의 생리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에서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기는 건 비단 이 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관찰을 해서 소화기 증상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을 줄이거나 혹은 약을 잠깐 쉬는 등 용량이나 투여 간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약 먹을 때만 괜찮고 약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환자 개개인에 따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술, 담배, 카페인, 탄산음료 등에 의해서 특별히 증상이 더 악화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터러시 M은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